안녕하세요. 날씨온 이마정입니다. 7월 24일 발표된 1개월 날씨 전망 전해드리겠습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피해 없도록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 달간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8월 4일부터 8월 10일 사이에는 대기 불안정에 의해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습니다. 이후로 11일부터 17일 사이에는 무더운 날이 많겠고요. 대기가 불안정해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8월 18일부터 24일까지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 때가 많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남부지방에서는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 25일부터 31일까지는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겠고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1개월 날씨 전망이었습니다. Thank you.